해양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해양K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외식 물가도 오르면서 가정 내 간편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나 처리에 제약이 많았던 수산물 간편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산 수산물 활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이런 가정 간편식 시장이 수산식품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식품업계 종사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이 우리 수산식품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활용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산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 인증, 판로 확보를 비롯해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비층 확대를 위해서는 맛과 품질, 안전성의 개선과 더불어 수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수산물은 부패하기 쉽다, 비린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엄격한 소비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스마트 가공 기술의 개발과 콜드체인 유통 인프라의 확대, 원산지 관리 강화, 해썹 도입과 같은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해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이 해상 풍력을 통해 유럽 최대 그린 수소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이 세계 최대의 수소 펀드인 HY24에 합류하는 등 수소를 통한 탈탄소 전략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생활 해양 예보 지수 레저바다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부산과 울산 보시면 3일 동안 지수가 매우 좋음에서 보통이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다만 울산은 토요일과 일요일 바람이 강하겠고요. 부산 서부도 일요일에는 바람이 다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는 금요일과 토요일 출조하기 무난하겠고요. 일요일은 보통을 보이나 흔들바람이 전망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지수 보시죠. 소매물도에서는 금요일에, 동섬에서는 토요일에 나쁨 떴는데요. 체험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겠습니다. 바다 갈라짐 시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여행지수는 3일 내내 좋음 이상을 보이며 여행하기 나쁘지 않겠는데요. 잔잔한 물결에 적당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핑은 송정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무난하게 즐길 수 있겠고요. 일요일은 서핑하기에 파양과 파조기가 좋지 않아 매우 나쁨 뜨겠습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와 바다 갈라짐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